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이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미션홈실, 한나실, 태영아부실, 사랑부실은 숙소로 사용되니 훈련 기간 중 성도님들께서는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4월 23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훈련이 4월 27일 안산예정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51차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황금어장 살리는 절대망대를 주제로 29일부터 이틀간 대구 하나교회를 베이스 교회로 진행됩니다. 사무실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다음 주일까지 신청받습니다. 홍콩 아시아 전도 집회가 5월 2일부터 이틀간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5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5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3일 237 화요제자 훈련, 27일 토요 핵심 훈련, 5월 1일부터 4일까지 홍콩 아시아 전도 집회 및 렘넌트 사역으로 인도받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교 모임이 26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장로를 포함한 구역장 모임이 2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산업선교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4대교구 남구1구역 하재창 안수집사 부친 김효숙 비권사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